배고파. 뭐 먹지? 처음 보는 레스토랑이 있네. 너무 지저분한데 그냥 나갈까? 어서오세요. 보비 레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 그대로 오세요. 아, 네. 주문하신 스파게티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디 먹어볼까? 으악! 비주얼이 장난 아닌데. 일단 맛을 볼까나? 이게 무슨 맛이야? 맛없어. 더 이상은 무리야. 나도 도저히 못 먹겠어. 우리 그냥 나가자. 안녕히 가세요. 어머! 손님! 음식 더 남기셨네. 여기 문제가 심각한걸. 요리사를 만나봐야겠어. 룰루루루루루루. 오늘은 내가 요리사. 에휴, 주방도 난장판이네. 저기요. 랄랄랄랄랄라. 저기요. 이게 무슨 소리지? 어? 누구시죠? 아니, 저기 음식 맛이 이상해서 왔어요. 뭐? 그럴 리가 없는데. 내 음식은 세계 최고라고. 먹어본 적은 없지만. 뭐? 안 먹어봤다고? 그럼 얼른 먹어봐. 호로록 호로록 냠냠냠. 역시 맛있어. 난 최고야. 이럴 수가. 도저히 안 되겠군. 뾰롱 뾰롱 뾰로롱. 요리사 변신. 변신 완료! 자, 지금부터 제가 요리란 무엇인지 알려줄게요. 오잉? 내가 요리사인데 뭘 알려준다는 거야? 내 요리는 이미 맛있거든? 흥! 에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잘 봐봐요. 요리의 기본은 위생과 청결이에요. 주방은 항상 깔끔하게. 어때요? 이렇게 해야 재료도 찾기 쉽겠쥬? 아이, 뭐 잘 보이긴 하네. 자, 이번엔 요리를 알려주겠슈. 나 요리는 자신 있어. 일단 한번 지켜봐요. 지금부터 토마토 스파게티를 만들 거예요. 토마토 스파게티다 하면 토마토가 메인이 돼야지. 너처럼 아무 재료나 다 섞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오. 흥! 맛만 좋으면 되지. 맛이 안 좋아서 문제지요. 자, 그럼 시작하겄슈. 제일 먼저 달궈진 팬에 기름을 붓고 마늘을 구워줘요. 이렇게 토마토도 넣어서 익혀주고 따로 삶은 파스타 면도 넣어줘요. 마지막으로 토마토 소스를 넣어주면 완성이에요. 냄새는 좀 좋네. 어서 한번 잡숴봐요. 에헴! 한번 맛만 볼까?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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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 어라! 이게 훨씬 맛있잖아! 봐봐요. 나 믿고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대박 날 거요. 그래, 한번 믿어보지. 다음 손님! 우와! 여기 정말 맛집이다. 다음에 또 오자. 와, 뿌듯한걸? 그럼 들어가 볼까? 냠냠 맛있네. 왔구나! 오이, 얼굴이 달라졌는걸? 어때? 내 말 듣기 잘했지? 뭐 서비스 좀 없어? 에? 서비스라뇨? 더 먹고 싶으면 돈을 내세요, 손님! 뭐라고?
나 몰라요? 나 스승이잖아요. 아따, 스승이셔도 돈은 내셔야죠, 스승님. 뭐? 너무해! 이런 욕심꾸러기! 요리사!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파는 직업! 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야! 먹고 싶은 걸 말하면 멋지게 요리하지! 하지만 진정한 요리사라면 재료를 잘 관리하고 음식의 질과 영양 상태도 신경 써야 해. 뒷정리와 청소는 필수지.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모두 중요하다고. 으아! 루피! 어머, 패티! 무슨 일이야? 번개가 너무 무서워. 겁먹지 마, 패티. 여기 좀 있어도 될까? 물론이지. 사실 나도 조금 무서웠거든. 같이 있으니까 안 무섭다. 그러게. 빗소리도 좋은걸? 어머, 이게 무슨 소리지? 패티, 빗소리 들으니까 전 먹고 싶지 않니? 전? 갑자기 전은 왜? 전 부치는 소리가 빗소리랑 비슷해서. 오, 생각해보니 그러네. 그럼 우리 전 만들어 먹을까? 너무 좋지. 요리 요리 요리요 루피. 이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을 소개해줄게. 천사점토랑 수지점토가 필요하고 목공본드랑 국물 표현용 소스도 필요해. 음식을 담을 접시랑 먹을 때 사용할 수저, 젓가락도. 알록달록 물감들은 따로 준비해주자. 자, 그럼 먼저 동태전을 만들 건데 천사점토를 준비하고 점토에 노란색 물감을 조금 섞어줘. 이 색깔 점토로 두 가지 음식을 만들 거니까 넉넉하게 준비해줘. 이렇게 조금씩 떼어서 생선살 모양을 만들어주면 끝! 남은 색 점토로 몸에 좋은 표고버섯을 만들어주자. 점토를 동그란 모양으로 두 덩어리 나눠주고 갈색 물감으로 겉을 칠해준 다음에 말려줘. 점토가 다 말랐으면 칼로 중간에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주면 완성! 고추도 천사점토에 물감을 칠해서 만들어줬어. 이번엔 삼색전을 만들어볼까? 천사점토를 세 덩어리로 나눠서 점토 두 개에 빨간색, 연두색 물감을 섞어주고 납작하고 길게 펴서 말려주자. 점토가 다 말랐으면 가루로 잘라준 다음에 색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붙여주면 짜잔! 지금부터는 수지점토로 만들 거야. 수지점토에 분홍색 물감을 섞어준 다음에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굳혀주고 조심조심 잘라주면 추억의 분홍 소세지 완성! 마지막으로 애호박을 만들어볼까? 수지점토에 노란색 물감을 살짝 섞고 겉에 초록색 물감을 칠해주고 굳혀서 잘라주면. 자, 이제 재료들을 접시에 담아줄 건데 이렇게 기름 종이를 깔아주면 더 먹음직스러워 보일 거야. 음식들을 예쁘게 다 담았으면 이제 튀김옷을 입혀줘야겠지? 국물 표현용 소스에 천사점토랑 노란색, 갈색 물감을 아주 조금 섞어주고 슝슝슝! 준비된 음식들에 골고루 발라주면 보듬전 완성! 우와, 이게 다 몇 개야?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고마워, 루피! 그럼 한번 먹어볼까? 맛있게 먹어! 너무 맛있어! 호박전도 먹어봐야지! 이 버섯전도 한번 먹어봐! 엄청 신선해! 너무 맛있다! 이것도! 저것도!
멈췄나 봐. 나 이제 갈게, 루피. 고마웠어. 베티,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나 심심하단 말이야. 가지마. 노는 게 제일 좋아. 오랜만에 캠핑 오니까 너무 좋다. 나도 신난다. 그럼 먼저 텐트를 만들어 볼까? 나는 불을 피울게. 같이 하자. 그럼 다 했다. 그럼 나도 끝. 캠핑 준비 완료. 그런데 루피는 왜 안 오지? 얘들아, 미안, 기다렸지. 루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슈퍼에서 장을보다 늦었어. 오, 뭘 만들어줄 건데? 초밥? 피자? 캠핑장에 왔으니 바베큐 폭립을 만들어줄게. 폭립? 그게 뭐야? 돼지갈비를 영어로 폭립이라고 하거든. 나 갈비 좋다. 그럼 빨리 만들어달라. 그럼 알겠어. 그럼 요리를 시작해볼까? 요리 요리 요리요 루피. 이야, 짜잔, 변신 완료.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바베큐 폭립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을 먼저 소개해줄게. 상자 안에는 넓은 접시랑 나이프, 포크, 수저가 들어있고,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수지점토랑 천사점토가 필요해. 목공분들랑 국물 표현용 소스랑 마지막으로 다양한 채소가 들어있네. 음식을 칠할 때 쓸 물감은 따로 준비해줘야 해. 자, 그럼 제일 먼저 채소를 준비해볼까? 토마토를 송송송 썰고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재료들도 준비해주자. 지금부턴 점토를 사용해서 요리를 할 거야. 천사점토에 베이지색 물감을 조금 섞어서 색점토를 만들어줘. 이 점토로는 세 가지 요리를 만들 거야. 조금 떼어서 감자 샐러드를 먼저 만들자. 이렇게 도구를 이용하면 제가 표현을 하는 게 더 쉽겠지? 감자 샐러드 완성! 덩어리를 좀 더 작게 떼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줘. 갈색 물감으로 표면을 칠해주고 물감이 다 마르면 중간에 칼로 십자 모양을 만들어주자. 칼은 위험하니까 사용할 땐 항상 부모님과 함께해야 해. 짜잔! 몸에 좋은 표고버섯도 완성! 이번엔 깐 마늘을 만들어줄 건데, 남은 베이지색 점토를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다듬어주면 끝! 이제 아스파라거스를 만들어보자. 수지 점토에 연두색을 조금 섞어주고 길쭉한 형태로 만든 다음에 물감을 칠해주면 짜자잔! 자, 지금부터는 메인 메뉴인 폭립을 만들 거야. 수지 점토를 두 덩어리로 나눠서 하나엔 베이지색, 나머지 하나엔 갈색 물감을 섞고, 갈색 점토는 이렇게 길다란 모양으로, 베이지색 점토는 우욱 납작하게 누른 다음에 갈색 점토를 중앙에 놓고 감싸서 쭉쭉 길고 얇아질 때까지 살살 밀어줘. 그리고 둥근 형태로 말려주면 돼. 점토가 다 말랐으면 조심히 잘라주자. 뼈만 만들고 살이 없으면 안 되겠지? 제일 중요한 살을 붙여주자. 천사점토에 주황색 물감을 살짝만 섞고 이런 모양으로 납작하게 만들었죠. 그런 다음 만들어둔 뼈를 살짝 올려주고 살을 그 위에 다시 덮어줘. 도구를 이용해서 고기 질감을 표현해주면 더 좋아. 이제 양념을 해줘야겠지? 맛있는 바베큐 소스를 만들어주자. 국물 표현용 소스에 갈색 물감을 아주 살짝 섞어준 다음에 고기에 꼼꼼히 발라주면 바베큐 폭립 완성! 이제 폭립 위에 솔솔 뿌려줄 파슬리를 만들어주자. 천사점토에 초록색을 섞어주고 아주 납작하게 눌러서 말린 다음에 도구나 손을 이용해서 잘게 잘라주면 짜자잔! 마지막으로 접시
접시에 예쁘게 담은 다음에 파슬리를 솔솔 뿌려서 마무리해주면 짜잔! 완성! 우와! 엄청 근사하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 루피! 이거 정말 맛있다! 고기도 부드럽고 소스도 너무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크롱크롱크롱! 괜찮아? 천천히 먹어! 여기까지 먹으면 어떡해? 그럼 너무 맛있어서 그만. 에휴, 정말 못 말려. 그래도 맛있다, 그럼. 랄랄랄랄라. 루피, 안녕. 어? 포비, 무슨 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요리를 배워보고 싶어서. 갑자기 웬 요리? 내일 부모님 댁에 가는데 아침을 차려드리고 싶어서. 오, 법이 효자였네. 에이, 뭘. 그런데 요리는 해본 적 있어? 아니. 그래서 좀 쉬운 요리를 알려줬으면 좋겠어. 쉬운 요리라고? 아, 토스트는 어때? 토스트? 그건 식빵만 구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이 루피님의 토스트는 다르다고. 오, 루피님 빨리 알려주세요. 그럼 실력발휘 좀 해볼까? 요리 요리 요리와 루피. 이야. 먼저 토스트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을 소개해줄게. 천사점토랑 수지점토가 들어있어. 상큼 달콤한 키위, 토마토, 바나나, 그리고 국물 표현용 소스도 있고, 재료를 찍어낼 몰드랑 접시, 수저, 나이프, 포크도 들어있네. 다양한 색깔의 물건들은 따로 준비해주자. 그럼 제일 먼저 토스트 빵을 만들어볼까? 천사점토에 갈색 물감을 조금 섞어주고 식빵 모양 몰드에 점토를 넣었다 꺼내주면 짠! 이제 오렌지를 만들어주자. 수지점토에 주황색을 섞어주고 몰드에 찍어내주면 오렌지 완성! 이번엔 딸기! 빨간 수지점토를 만들어서 몰드에 같은 방법으로 찍어주면 브로콜리도 이렇게. 양상추도 만들어볼까? 천사점토에 연두색 물감을 섞고 이렇게 납작하게 펴서 조금씩 떼어주면 자! 완성이야! 쉽지? 토마토, 키위, 바나나도 썰어서 준비해주면 끝! 이번엔 토스트 위에 올라갈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주자. 먼저 천사점토로 계란 흰자 모양을 만들고 도구를 이용해서 질감을 표현해줘. 그 다음 노란색 점토를 흰자 위에 올려서 다듬고 계란 프라이가 좀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게 갈색이랑 노란색 물감을 섞어서 끝부분에 살짝만 칠해주자. 남은 물감으로는 식빵 테두리도 이렇게 꼼꼼하게 칠해줘. 슉슉슉. 이렇게 토스트 빵이 완성됐으면 식빵 위에 재료들을 올려주자. 토마토, 양상추, 계란 프라이까지 올려주면 완성! 이번엔 생크림 토스트를 만들어줄 거야. 국물 표현용 소스에 천사점토를 조금 넣고 하얀색 물감도 꼼꼼하게 섞어준 다음에 식빵에 발라주고 달콤한 바나나랑 딸기도 잘라서 올려주면 짠! 자, 이제 요리가 다 끝났어. 접시에 예쁘게 담아볼까? 짜자잔! 루피표 토스트 완성! 우와, 너무 근사한걸? 딱 내가 원하던 거야. 고마워, 루피. 혼자서도 만들 수 있겠지, 포비? 그럼!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근데 이거 이왕 만든 거니까 좀 먹어도 될까? 사실 나 배고파. 물론이지, 포비. 맛있게 먹고
맛을 기억해둬. 고마워, 루피. 우당탕탕 에디의 실험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 이게 무슨 소리지?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너무 시끄러워, 뽀로로. 미안, 내일 노래대회가 있거든. 뽀롱뽀롱뽀롱뽀롱뽀. 그만해. 뽀로로. 루피는 또 웬일이야? 뽀로로, 달걀을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그게 노래 연습을 하면서 먹다 보니 다 먹어버렸지 뭐야. 이거 봐, 애기 껍데기밖에 안 남았어. 뽀로로, 이거 없앨 거야. 미안. 대신 노래라도 불러줄까?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래 필요 없거든. 루피, 진정해. 아, 내가 저걸로 장난감을 만들어줄까? 달걀 꽃대기로 장난감을 만든다고? 너도 분명 마음에 들 거야. 알았어, 기대할게, 에디. 그럼 오늘의 조수를 뽑아볼까? 빙글빙글 실험문. 좋았어, 나와라, 크롱몬. 자, 이게 달걀 젤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야. 준비됐지, 크롱몬? 그냥, 그냥! 먼저 빈 달걀 껍데기 속에 젤라틴 물을 넣을 거야. 자, 손님, 주사 맞을 시간입니다. 쭉! 이런 식으로 껍데기 속을 다 채워주자. 루피가 좋아하는 예쁜 보석들을 넣어볼까? 뽀로로가 좋아하는 공룡 장난감을 퐁당! 파란 젤라틴으로 마무리하면 뽀로로 것도 완성! 젤라틴을 다 채웠으면 냉장고에 넣어서 굳혀줘. 크롱몬, 이제 달걀들을 까줄래?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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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크롱, 고마워! 우와, 정말 신기하다! 꼭 공 같잖아? 루피, 이번엔 노란색을 까볼게. 우와, 정말 예쁜 노란색이다. 에디, 나 네가 보여. 나도 내가 보이니? 루피, 얼굴 좀 봐. 그럼 나머지 달걀들도 다 까주자. 짜잔, 달걀 젤리 완성. 자, 그럼 이번엔 루피를 위해 만든 달걀 껍데기를 까볼까? 어떤 모양일까? 짜자잔! 근데 색깔이 좀 칙칙하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렇게 쑥쑥 잘라주면 난 젤리보다 이 보석이 더 마음에 드는걸? 자, 이번엔 뽀로로 차례! 와, 이게 내 거야? 신난다! 근데 좀 까맣네. 안에 뭐가 들었나? 우와, 공룡이다! 근데 이거 냄새가 너무 달콤해. 어디 맛 좀 볼까? 뽀로로, 이건 장난감이야. 먹는 게 아니라고. 아, 뭐 어때? 만만히 끄면.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화장실! 화장실! 저럴 줄 알았죠? 오늘의 지식! 젤리는 액체도 고체도 아닌 그 중간, 개! 보통 우리는 돌처럼 딱딱한 것을 고체, 물처럼 흐르는 것을 액체라고 불러. 그런데 젤리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고체보다는 부드러워서 흘러내리고 액체보다는 단단한 상태지. 그리고 우리는 이 상태를 겔이라고 불러. 겔겔겔겔. 참 쉽지? 에디의 한 마리. 젤리는 말랑말랑, 가을바람은 살랑살랑.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당탕탕 에디의 실험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구요. 어? 지루해. 나랑 에휴, 심심해.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예? 얘들아, 우리 숨바꼭질하고 놀까? 숨바꼭질은 질렸어. 설날인데 더 특별한 거 없을까? 옛날 사람들은 설날에 뭐 하고 놀았을까? 아, 윷놀이! 윷놀이 어때? 그래, 나도 책에서 본 적이 있어. 윷놀이? 재밌겠는데? 빨리 해보자. 근데 우리 윷 있어? 윷놀이 하고 싶다, 그럼. 얘들아, 그럼 내가 윷을 만들어볼게. 우와, 역시 에디야. 그럼 오늘의 조수를 뽑아볼까? 빙글빙글 실험무. 좋았어. 나와라, 통통문. 통통, 통통. 이게 윷놀이 세트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이야. 먼저, 통통문. 휴지심 좀 납작하게 눌러줄래? 통통! 통통! 역시 통통문이야. 고마워. 이렇게 접힌 부분을 따라서 반으로 잘라주자. 이런 식으로 자른 휴지심이 8개가 필요해. 그 다음 낙풀을 사용해서 2개씩 겹쳐 붙이자. 잠깐! 끝부분에는 바르면 안 되는 거 잊지 마. 그리고 이렇게 하드보드지에 휴지심을 놓고 그려줘. 이때 양옆으로 접을 수 있게 여유 공간을 두고 잘라주자. 유치 4개니까 총 4개를 만들고 자를 때 만든 여유 공간을 접어서 이 틈 사이에 잘 맞춰 끼워줘. 자, 이제 유치 꾸며볼까? 이렇게 색지를 감싸서 붙여주고 색종이를 십자 모양으로 잘라 붙여주면 짜잔! 드디어 휴지심 윷 완성! 하지만 윷만 있으면 안 되겠지? 짜자잔! 내가 너희 얼굴을 붙인 유판이랑 말도 미리 만들어뒀지. 에헴! 역시 에디 박사가 최고구만! 그럼 이제 다 같이 윷놀이를 해볼까? 오늘의 지식! 윷놀이는 서로 윷을 번갈아 던지면서 도착점까지 말을 먼저 고린시키면 이기는 놀이야. 이렇게 윷이 하나 뒤집어지면 도, 2개는 개, 3개는 걸, 4개는 윷! 그리고 이렇게 모두 엎어진 건 뭐라고 해? 무엇이 나왔는지에 따라 말이 한 칸을 움직일 수도, 다섯 칸을 움직일 수도 있지. 아, 그리고 유치나 모는 한 번 더 던질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 에디의 한마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우당탕탕 에디의 실험실. 이렇게 꽂아주기만 하면 크롱 짜잔. 어때 크롱? 멋지지? 멋지다 크롱. 근데 웬 태극기냐 크롱? 왜냐면 오늘이 바로 3월 1일이거든. 그게 무슨 날이냐 크롱? 3월 1일은 바로 3.1절이야. 3.1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나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그런 날이지. 이제 알겠어? 재밌다 크롱. 아니 크롱, 내 말 안 들었어? 너무 어렵다 크롱. 나는 놀러 간다 크롱. 크롱.
그럼은 못 말려. 에디! 에디! 뭐, 보비! 에디 안녕? 여기 저번에 빌렸던 카메라. 어? 에디, 저 태극기 어떻게 만든 거야? 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까 나도 태극기를 달고 나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축 처져서 나왔지 뭐야. 그러게, 잘 보이지도 않네. 나도 이런 빳빳한 태극기를 만들고 싶어. 알겠어,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그럼 오늘의 조수를 뽑아볼까? 빙글빙글 실험몬. 좋았어, 나와라 루피몬. 태극기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이야. 다양하지? 먼저 하얀 하드보드지를 준비해줘. 참고로 태극기 문양을 프린트를 해서 그리면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주고 다 잘라줘. 짜잔! 태극기 완성! 하지만 여기서 끝낼 똑똑박사 에디가 아니지. 루피몬, 생머리 좀 가져와 줄래? 자, 그럼 빨간 부분에 풀을 발라주고 생모래를 솔솔솔 뿌려줘. 어차피 풀이 묻은 부분에만 모래가 붙으니까 많이 뿌려도 괜찮아. 짜잔! 어때? 모래를 뿌리니까 좀 더 특별해졌지? 파란 부분에도 검정 부분까지 솔솔솔 마무리해주면 드디어 태극기 완성! 어때? 은은하게 빛이 나지? 정말 멋지다! 에디, 나랑 같이 인증샷 찍을래? 나야 좋지! 자, 저기 보고 김치! 김치! 근데 비가 오는 날엔 어떡하지? 그러게... 거기까진 생각 못했네. 그럼 실내에서만 보면 되지 뭐. 오늘의 지식. 우선 태극기의 하얀 바탕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나타내. 그리고 가운데 있는 태극 문양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지. 마지막으로 네 모서리의 사괘는 건, 곤, 감, 니라고 해서 하늘, 땅, 물, 불을 나타내지. 이렇게 국기 안에도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다는 게 신기하지? 에디의 한마디. 태극기가 바람에 안 펄럭이지롱.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